중2병에 걸려서 너무 어른들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막 멋이 없다고 되게 삼촌들 형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해줘서 좋은 삼촌 형들도 있네. 내가 요즘에 내 전화를 안 받더라고. 내가 일주일째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는 흥신소가 원하는 인재상이래. 인재. 인재. 인재가 뭐냐면 첫 번째 인사를 잘하는 친구. 인사를 잘한 혹시 뭐 누구한테 인사했다고 무시당한 적 있어요? 왜 인사를 잘하는 친구지? 아 인사를 무시당한 건 아닌 것 같고 경훈이한테 고마운 게 있었어. 아 진짜 경훈이. 거지를 모르는 정동원이? 아 이제 샵이 같은 샵이라서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또 너무 친절하게 뭐라고 인사해? 아 그때 보자 하면서 나 진짜 많이 가려. 그 에피소드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나오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딴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 민경훈은 그런 사람. 솔직히 말하면 경훈이는 그저께 인사했다는 건 모를 수도 있어. 아니야 나 거기서 인사하는 게 동원이밖에 없어서 아니 동원이가 수밖에 없어. 야,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동원이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경훈이랑 살짝 비슷하다. 경훈이 리즈 시절 때 근데 제가 볼 때마다 키가 큰 거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나랑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얼굴도 옛날에 애기 같았는데 이제는 사내 사내. 점점 맞아, 너무 맞아. 잘생겨진다. 동원이 사내야. 아 사내. 지금 키 얼마야? 지금 키가 한 71, 70, 71 정도. 아니, 나랑 야, 그 저기 비슷하더라고. 동원이 이제 안 맞는 옷 있으면 수근이 좀 줘. 너 그 중학교 때 입었던 것 좀 좀 줄여입게. 나 명품 입고 아니야. 정말 아니 근데 주고 싶은데 네가 야 동원이가 진짜 삼촌들 많지. 아 그치 나는 이제 친구들보다 형 삼촌들지. 그중에 누가 지갑 제일 잘 열어? 돈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전화하면서 뭐 갖고 싶다라는 신호를 살짝 보내면 눈치채고 이제 영웅이 형도 많이 사주고. 영탁 삼촌도 아주 영탁이 잘 사. 근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동훈이가 청년 체벌이야. 그치. 학생 왜냐면 그 수입이 그럼 학생 재벌이야. 본인이 벌어서 일이지. 본인이지. 넓게 잡아도 탑 3 안에 무조건 들어가. 근데 이게 동훈이가 직접 관리를 해? 그 전엔 아버지가 관리를 해주셨는데 1년 전부터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벌써? 너 이거 지금 말 실수한 게 너 대기실 문 잠궈놔야 돼. 이따가 이상민이 너 대기실로 간다니까. 세미하니 더 빨리 얘기하면 너 세미한다고. 이상민 나이 안 가려. 어리든 저거 많든. 아니야 옛날에 삼촌으로 부를 수 있어. 삼촌이 너 조르디한테도 돈 빌린 거 아니야? 동원이가 지금 얼마 전에 사춘기 중2병 사춘기를 이제 뭐 이겨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 힘들었지. 그러면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우리 동생들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 행동 잘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따끔하네. 아 진짜 왜냐면 그 당시엔 난 몰랐는데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을 지금 생각하면 좀 진짜 이불킥 하고 싶고 막 후회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 맞아, 많아가지고 맞아. 가장 후회되는 게 뭐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막 명품 같은 거 막 산 거지. 좋았대 좋았대. 막 사서 그렇지. 그럴 수 있다. 그런 거 멋있는 줄 알아. 근데 네가 벌어서 한국이니까 뭐 그게 뭐. 근데 그게 막 명품 입고 막 그러고 다녔을 때도 막 멋이 없다고 되게 삼촌들 형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해줘서 좋은 삼촌 형들도 있네.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이 명품이 되면 명품이 아닌 옷을 입어도 멋있어 보인다 하고 그 깨닫고 나서 그래. 이제 이제는 안 그러지. 좋아. 동원이 삼촌이 놀러 왔다는데 너가 누구? 찬원이가 왔다고? 찬원이가 왔다고? 진짜? 진짜? 저기 있다. 어디 찬원이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다. 아, 진짜 이 찬원이다. 야, 아니 나 장난치는 줄 알았어. 왔다고 그랬어. 나 무슨 말이야? 아, 우리 진짜 눈. 같은 날 토파만 녹화. 진또맥이다. 진또맥이. 진또맥이. 아니 사실 동원이 나왔다. 삼촌이잖아. 삼촌이랑 메이스트 하고 나. 잠깐 근데 이제 키가 똑같다 둘이. 그죠. 키가 너무 많아. 찬호야 너 리스트로 동원이 있다고 해서 온 거야? 아니면 에스파 윈터 있다고 해서 온 거야? 에스파 윈터 있다고 해서 온 거야? 멧돼지 왔어요. 오
와, 진짜 대박이다. 겨울이래, 겨울이. 아, 갑자기. 왜 놀래? 반갑다, SM 출신 민서야. 나 겨울이. 아, 아니야. 우리 같은 회사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경훈이가 우리 삼촌들 중에 영웅 삼촌이 제일 잘 사준다고. 맞습니다. 아, 맞아요. 철호 삼촌 얘기 안 나왔다. 민호 삼촌도 얘기했는데. 민호 삼촌도 얘기했는데. 다 잘 사주지만 그래도 그 야, 이거 너무 많이 이제 사줬다. 근데 다 잘 사주죠. 내가 요즘에 내 전화를 안 받더라고. 내가 일주일째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찾으러 왔구나. 바빠서. 바빠서. 전화 받을 시간도 없어. 아니, 야, 활동 중이어가지고. 야, 파트너, 야, 파트너, 나한테 인사안 해, 천원이? 어, 얄미운 사람. 사랑만 남겨. 어떤 사람?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백찬호 옆에 스튜디오에 톡파운 하는가 봐. 그래서 찬원이 여기 앉히고 내가 톡파운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앉아있을 지식이 안 돼서 큰일 났어 지금. 저 동원군이 대표로 반성하겠습니다. 센터로 반성. 센터 반성? 학생이자, 학생이자. 반성합니다.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에 걸려서 너무 어른들 말을 안 들었습니다. 세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오, 진짜 반성. 진짜. 멋있다. 고1이 중2병. 불 끄세요. 예. 불 꺼주시고. 둘이 엄청 이제 사이 좋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면 거의 아빠 뻘이겠네. 우리 아빠가 79년생인데 연생까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민호가 더 많은 거네. 아, 민호가 77년생이더라고. 잠깐만. 야, 근데 호칭은 어떻게 해, 호칭을? 큰아빠 아니야, 큰아빠? 원래는 삼촌이라 부를 때도 있고. 좋다. 또 큰아빠라 부를 때도 있고. 그래, 삼촌이라 부를 때. 내가 근데 동원아 들었던 게 호중이하고 영희하고도 동갑 아니야? 이거 동갑. 근데 동원이가 영희는 형이라고 한다며. 근데 호중이는 삼촌이라고 부른다며. 왜 그래? 내가 나이를 몰랐을 때 딱 초기 오는 사람들은 누구는 형, 누구는 삼촌인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나도 놀랐었어. 근데 호중이가 삼촌 얼굴이지. 호중을 하잖아, 삼촌같이 그냥. 느낌은 민호보다 오히려 더 호중이 삼촌들이 많아. 많아. 용돈 많이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럼 우리도 딱 삼촌인지 형인지 딱 느낌이 와. 궁금하다, 이거 되게 궁금하다. 희철이부터. 궁금해. 솔직히 말해서 희철. 희철이는 형. 오. 경훈이도 형. 오. 다 삼촌. 에이. 다 삼촌. 아, 그런 게 있어. 야, 다 삼촌. 제 수초가 다 있다, 제 수초가. 와.